보마. 자, 일단은 KB 손해보험 KB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유일하게 손해보험의 5대 기업 중에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가 없는 데죠. 하지만 5월 달에 암 주요 치료비가 KB 손보가 출시가 되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던 5-10-10이 유병자 보험에서 3-10-10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3-10-10. 아유, 5-10-10도 쉽는데 3-10-10. 3-10-10이 뭔지 5월 7일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3-10-10은요, 간편보험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5-10-10으로 국내 최초로 나왔죠. 최고의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종합도 유병자도 KB10으로 통한다. 그전에는 5-10-10 보험에서 29%까지 할인이 되었는데요. 5월달부터는 3-10-10 보험으로 초경증 유병자 14% 정도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I49, 기타 부정맥, 40세까지는 1,500만원, 41세까지는 1,000만원, 암 주요 치료비도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통합 암진단비도 전이암 포함해서 9번까지, 9번 맞나? 10번인가? 하여튼 그렇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 모든 보장이 KB와 함께라면 종합 29%, 유병자 14%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국내 최초로 5-10-10 맞는 KB가 드디어 또 발악을 했습니다. 10-10, KB손해보험에 일단은 그 10-10 보험이 시그니처 나왔다는 거죠. 3-10-10. 아, 근데 유병자 보험에서 2번 수술 10-10 가입하기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에서 2번 수술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 약 복용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355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초경증 유병자 보험으로 355 보험에서 14% 저렴하게, 기존에는 355 보험에서 14% 정도 저렴한 3-10-10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 1순위 3-10-10 세길 간편. 이제 유병자 상품의 첫 번째 3-10-10 보험이 5월 7일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3-10-10 보험으로, 2순위는 355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0-10 슬기로운 간편 보험에 최대 14% 저렴하게, 그래서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355 가입자 중에 3-10-10 가입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같은 보장도 3-10-10 보험으로 약 14% 저렴하게, 거기다가 기타 부정맥 유병자 1순위로, 뇌혈관 수술비 유병자 1순위로,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365일 간병일단으로 1인실 상급 종합일당으로 유병자 1순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죠. 암진단비, 암산정 등내 암주요치료비, 이 모든 게 유병자 1순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 1순위 3-10-10 선택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기존에 355 가입하신 분들은 5년 이내에 고지력 없으면요,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질병 의심 소견, 2번 수술, 다 똑같죠? 두 번째는 5년 내 2번 수술, 5년 이내 6대 질병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넘어가서 일단 3개월 이내 똑같고, 그 다음에 10년 이내 2번 수술, 10년 이내 암, 뇌, 심, 3대 진단이에요. 암, 심근경색, 뇌졸증, 이것만 아니면 무려 14%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계약 전환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상품은 10년 고지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355 상품과 동일하게 5년 이내 경증 예외 질환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10-10 플러스 건강보험과 동일한 건강체 확인 탑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14%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해냈습니다. KB 손해보험에서 KB가 다 가져왔죠요. 네, 왔죠요.
귀엽지 않다고요? 나 귀엽다. 보호만 귀엽다. 네. 재수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뉴 통합암. 요즘에 통합암 많이 있죠. 그래서 통합암 보험에서 원발이나 전이암 최대 9번까지. 그래서 원발, 전이 구별 없이 보장이 되고 전이암을 7번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유암 주요 치료비예요. 그래서 종합병원 암치료 지원금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단위로 1억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 그래서 밑에 보면 기타,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 항암 약물, 항암 호르몬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기존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나 혹은 수술, 혹은 표적치료 이런 부분들만 보장이 되지만 이번에 항암 약물, 항암 호르몬이 포함이 가능하다는 거죠. 업계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대박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장기간도 기존에는 최초 암진단 후 5년인데요. 이번에는 5년 혹은 1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90일 면책기간은 똑같아요. 암 주요 치료비 끝판왕 보험이 드디어 KB에서 늦게 출시된 만큼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 끝판왕. 업계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약, 유방암, 전립선암도 보장해주는 KB의 암 주요 치료비 끝판왕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타사보다 27% 저렴하기 때문에 빨리 옮겨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손해보험 업계 유일하게 타사는 다 5년이지만 10년간, 타사는 1억까지 보장이 되지만 일단은 2억까지, KB는 2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도도 올라갔고 보장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역시 늦게 나온 만큼 미친 대박이다. 자, 업계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약 보장도 되는 KB. 정액형으로 암 주요 치료비가 최대 2억까지. 그래서 항암 호르몬 약도 복용이 되고 KB는 타사 이 네 가지 어딘지 아시죠? 현땡, 디땡, 맷땡, 삼응 여기가 다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 거는 암 수술비,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만 되지만 항암 호르몬 약 보장이 되는 회사는 KB 손해보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암 호르몬 치료 KB만 유일하게 되고 타사는 면책이다. 또 하나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도 KB만 되고 나머지는 면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KB의 통합암, 통합전이암 이 모든 부분이 D사 같은 경우는 1그룹 내에서 10번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KB는 이 그룹으로 해서 원발암과 전이암 그래서 8번 총 16번까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미친 대박이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D사 같은 경우는 원발 보상 후에 소멸이 되지만 KB는 역시 늦게 나온 만큼 원발 보상 후에 전이암 그룹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C17 소장암 이렇게 해서 KB는 3,000만 원, 소화기기암도 원발암으로 하지만 D사는 3,000, 소장, 대장, 항문암 및 기타암 소멸이 돼서 이제 나중에 N년 후에 전이가 될 때는 보장을 못 받는다. 하지만 KB는 3,000만 원 묻고 더블로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9% 저렴한 40세, 50세, 100세까지 반쯤 5텐텐, 텐텐으로 통한다. 그래서 5텐텐 많이 가입을 했죠. 지금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B는 타사 비해서 반값 보험료다. 그래서 거기다가 I49 기타 부정맥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거의 2-3만 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도 꼭 KB 심장으로, 우리 아이는 노 없는 금쪽이로 준비하세요. 허혈성보다 기타 부정맥, 180일보다 365일, 한 번 맞는 종수두비보다 매회, 선천성, Q코드, 치액 제한절개 요식음 매회로 되는 생보약관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런 플랜으로 준비하셔도 KB만의 매우 큰 경쟁력이라는 거죠. 자, 355, 15세부터 90세까지 간병인 사용일당도 1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셀프 부양 증가, 사적 대비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건 그래프상 알 수가 있다는 거죠. 80세까지 질병상해 15만원, 오케이. 요한병원 80세 질병상해, 오케이. 전 연령 종합병원 1인시 20만원, 오케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료가 4만원대 초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29% 저렴한 1인시 간병, 29% 저렴한 무해지, 100세로 준비하셔도 텐텐으로 통하고 있고요. 30대, 40대는 오텐텐으로, 그래서 100세 플랜도 오텐텐으로 29% 저렴하게, 그래서 1인시 종합 180일 간병, 181일 15만원, 이 모든 걸 넣어도 보험료가 거의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자, 온가족 보험으로 상해보험이나 주택화재 같이 임보험으로 임시거주비나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이런 것도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재보험에 상해골절이나 입원비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뭐 1-2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돼요. 그리고 5060 장려층도 상해보장 아주 저렴하게 KB로 남성 상해보험 어깨 최저보험료로 교사처 25%가 인하가 됐어요. 거기다 비용담보 1호종 종수습이 상해 재활치료비 3만원씩 상해 수습이 100만원 골절진단비 100만원 50만원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가성비 대비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KB가 어떻게 보면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더 얻게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오텐텐 출시 1년으로 일단 여러가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